와, 하늘이랑 나무랑 너무 예뻐요, 집이. 이게 크지도 않으면서 집이 편안해요. 너무 웅장하지도 않고, 언덕 위에 하얀 집은 아닌데, 언덕 위에 파스텔 집. 언덕 위에 파스텔 집이에요, 언덕 위에 파스텔 집.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오른쪽 방이 있고요. 여기가 다이닝룸. 이 집의 현관인데요. 현관에서 밖에 보는 뷰가 너무 예뻐요. 저 밑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고 높이서 보는 뷰가 참 이쁩니다. 이집 마루에서 보는 뷰가 너무 예뻐요. 창문도 이중창이고 너무 좋아요. 평화로워요, 마을이. 들어와서의 뷰. 이쪽이 오피스룸이에요. 오피스룸도 깔끔하고, 일단 이 바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바닥이. 나무 바닥이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벽지 색깔하고 잘 어울려가지고요. 아주 예뻐요. 인테리어도 단순한데 되게 예쁘고요. 에트맘입니다. 1층에 게스트룸이 있어요. 여기는 카페싱기 좀 아쉬워요. 이렇게 예쁜 마룻바닥이 여기도 되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침대 있고, 화장대, TV.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에 이게 너무 이뻐. 이렇게 색깔이.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클라젯이 안쪽에 있고요. 이렇게 깨끗해. 깔끔합니다. 1층에는 게스트룸이 있고요. 1층에 게스트룸이 있고요. 여기서 뷰가 보일래나? 여기서도 뷰가 너무 예뻐요. 자, 나가볼게요. 그리고 살짝 들어오면 다이닝룸과 여기 거실이 아주 아늑한 느낌의 거실이 너무 깔끔해요. 깔끔하게 거실이 있고 작지도 크지도 않아요. 딱 좋아, 딱 좋아. 여기 부엌이 이렇게 예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엌도 네, 여기 블랙버스 에어리어 있고요. 요 싱크 색깔도 너무 예뻐요. 약간 여기는 짙은 밤색으로 서랍장 되어 있고, 요는 또 약간 흐린 색으로. 요것도 서랍장 너무 좋아. 제가 사랑하는 서랍장. 그리고 여기 블랙버스 에어리어도 너무 좋아요. 저희 같은 중년이나 두세 명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밥 먹으면 돼. 그리고 여기서 밖에 마당도 아주 관리하기 딱 적당한 사이즈.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는 완전 숲속 뷰예요, 숲속 뷰. 이쪽도 마당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텃밭만 들면 될 정도로, 네. 숲속 뷰의 뒷마당입니다. 좋아요, 애틀란타의 가을. 창문도 아주 튼튼, 좋아요. 그리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블랙버스 에어리어. 부엌. 네, 저기 지금 불이 어두워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불만 잘 밝은 거 해놓으면 더 이쁠 텐데.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머드룸이 또 있어요. 여기 경찰관이 사시던 집. 마룻바닥이 너무 예뻐. 화장실도 사이즈가 커요, 커. 작지 않아. 화장실도 크고. 여기 네, 거라지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거라지에서 나가볼까요? 이렇게. 거라지에서 나오면 드라이브웨이가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살짝 높은데 차 운전해서 들어오는 데는 아무 영향이 없이 네, 넓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가는 길도 너무 예뻐요. 이 집이 아주 안정되게 잘 예쁘게 앉았어요. 진짜 예쁘게. 이렇게. 조지아 가을 하늘 예쁘죠? 거라지 창문도 세 개가 이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앞에 포치. 여기 너무 예뻐요. 이 공간이 참 이쁘네. 여기 앉아서 이렇게, 저기가 테니스장 수영장이에요. 멀지 않고요. 걸어서 갈수 있어서 아이들 있는 분들은 더 좋을 것 같고, 매일매일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집이 높으니까 다른 집들은 이렇게 낮아 보여. 이 풍경이 너무 멋있어. 무슨 어디 어디 온 것 같아. 저 스위스 가보지도 않은 스위스의 어느 동네 같은 느낌?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오른쪽 방이 있고요. 여기가 다이닝룸, 아주 넓어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도 아주 편안해요. 네, 왼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가구랑 이 바닥이랑 잘 어울린다. 저 침대 벽도 너무 예쁘게 포인트를 준 것도 이쁘고요. 위에도 깔끔해요. 자, 안녕하세요, 에트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안방에서 뷰도 너무 좋아요. 화장실도 참 특이하게 요 칼라랑 얘랑 다 매치했어. 이렇게 서랍으로 되어 있는데 요 색상이 너무 예뻐요. 여기도 작지가 않아요. 널찍널찍해요. 거울도 아주 깔끔해. 모던하면서도 깨끗해요. 아주 마음에 드네. 너무 깔끔해. 여기도 숲속뷰 마음에 들고요. 여기는 옷방. 방. 안방에서 나가보면 이 뷰를 정말 한 번 더 봐야 돼. 이렇게 예쁜 뷰가 펼쳐집니다. 집 앞에서 너무 좋죠. 높아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방도 아주 넓어요. 여기는 아가 방인 것 같은 바깥의 뷰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른쪽이 안방, 내려가는 계단, 그리고 왼쪽에 아주 커다란 작은 방. 자, 그리고 복도를 지나가면 또 방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숲속 뷰의 방입니다. 여기도 작지 않습니다. 네, 이 집의 좋은 점. 뷰가 다 좋다는 거야. 뷰 맛집. 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도 숲속 뷰. 여기도 숲속 뷰. 그리고 여기 슬라이딩 도어, 옷장의 슬라이딩 도어가 저는 너무 깔끔하고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주 스무스.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숲속 뷰. 숲속 뷰가 좋아요. 조용하고. 네. 작은 방 사이즈 괜찮죠? 침대 놓고 책상이나 뭐 화장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사이즈고요. 두 개 화장실이, 두 개 방이 이 화장실을 공유합니다. 화장실 캐비닛이 너무 예뻐. 바닥하고 잘 어울려. 이게 약간 톤이 다른데 전혀 뭐라 생뚱맞지가 않아요. 이 톤 다른 게 생뚱맞지가 않고 잘 어울려요. 여기 세탁실도 잘 어울려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중간에 위에다 안 달고 밑에다 편하게 둘 수 있게 하고, 여기 빨래 걸레 빠는 것도 있고, 세탁실도 충분히 넓어요. 계단 미끄럼 방지, 그리고 이것도 디테일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미끄러지지 않게 포인트도 좋고. 괜찮다 집 진짜. 그쵸? 온화해요. 집이 편안해. 애티맘이었습니다. 지금 저녁 7시에 밖에 클럽하우스랑 수영장을 찍으려고 잠깐 내렸어요. 수영장 너무 예뻐요. 저기 봐, 물 내려오는. 뭐야, 리조트야, 리조트. 클럽하우스 수영장 너무 짱, 짱, 이쁘다. 테니스장 가볼게요. 테니스장. 테니스장은 그렇게 안 큰데, 뭐냐면 여기가 너무 예뻐. 이거 뭐, 무슨 공간이 이거. 여기 앉아서 파티해도 되나? 이 공간이 너무 예쁘다. 와, 와, 짱, 이쁘다. 여름에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전체적인 풍경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오, 이 수영장 짱 좋은데요? 아니, 어른인 나도 좋은데 애들이 보면 얼마나 좋겠어, 이거.